네, 반갑습니다. 앞에 우리 홍보대사 여러분들은 아주 말쑥하게 차에 입고 나와서 학교 소개를 한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좀 교수 같지 않고 너무 좀 활량 같이 보이죠? 네. 뭐, 야외연대회가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대말로 아주 지긋지긋한 이 고등학교 생활을 끝내고 나서 들어오면 알겠지만, 대학은 그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고등학교 이상으로 굉장히 자유로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앞에 뭐 아마 이런저런 선배들의 얘기를 통해서도 한번 그랬듯이 그런 또 자유가 있는 만큼 여러 가지로 또 자기의 어떤 책임이 뒤따르는 어떤 이러한 뭐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자유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좌우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대학이라는 데를 들어와서 그 지금 생각에는 이제 대학만 들어가면은 대말로 지금까지 어떤 그런 억누렸던 모든 어떤 이런 감정을 다 분출할 수 있고, 또 대말로 앞날에 아주 환하게 이렇게 정리될 것 같은 어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학생들일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학생들은 또 그래서 아마 그런 망상을 갖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학만 가면은 모든 어떤 그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모든 고민들이 해소가 되고, 그야말로 앞으로 창창 아주 그냥 아주 환한 어떤 그런 미래가 열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또 대학을 와보면은 앞에 뭐 그 잠깐 홍보대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3학년 되는 어떤 이런 시점이 돼서도 여전히 자기가 뭔지를 모르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뭔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는 뭐 이런 그 상태에 또 있기도 하는 것이 또 대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그 상태를 극복, 뭐랄까요,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뭐 과연 대학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위 이 대학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맺고 있는 소위 주변의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 집단이 모여서 구성하고 있는 사회의 가치라는 건 무엇이고, 또 인생의 가치라는 건 무엇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또한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으면은 사실 대학교 4년을 지낸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요즘 여러분들도 이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했을 것이지만, 소위 그런 가치와 인간의 어떤 본질을 알 수 있게 하는 인문학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언론 매체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런 인문학의 어떤 이러한 것들을 잘 자기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대학에 들어와서 잘 체득한다면 자기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바또그 자기가 또한 진정을 추구해야 하는 가치 뭐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그런 인문학 분야의 한 분야인 어떤 역사라는 어떤 이러한 소재를 통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무더운 여름날에 이러한 이장소에 와서 앉아있는데 이 장소가 좀 지루하지 않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아까 잠깐 소개를 했었지만 국영대학교 사학과에 지금 현재 벌써 내려온 지가 한 12년 됐네요. 그리고 쭉 서울에서 있다가 여기 내려와서 이제 한 10년 살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서울 가면은 우리 부모님도 아직까지 서울에 계시고 우선도 서울에 있지만 서울 가면은 이제 서울이 이제 굉장히 불편해지고 좀 그래요. 서울에 어떤 그런 그 팍팍한 어떤 이러한 그 공기도 이제 좀 싫어지고 또 서울에 어떤 그런 그 인간미가 넘치지 않는 이런 빌딩 숲도 이제 싫어지고 그런데
여기는 뭐 여러분이 이제 유산이라는 도시는 여러분이 여기 유산인 정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바다도 있고 또 상쾌한 어떤 이러한 이런 상품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살기 좋은 어떤 이런 장소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대충 이러한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할까 하는데 굉장히 뭐 복창 보면은 아주 뭐 거창해 보이고 굉장히 골치 아픈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뭔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떤 이러한 평이상학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 이제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내가 잘 시행이 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모르겠는데 뭐 나름대로 하여튼 여러분들의 어떤 지루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계속 근데 1시 뭐 몇 시까지 했어요 이렇게? 1시 반부터? 밖에 쉬는 시간 없이? 굉장히 기특한데 보통 이렇게 1시 반부터 지금 40분 이상 앉아있으면은 거의 이제 보통 교실에서라면은 이제 더 이상 어떤 눈을 뜨고 있으면 되지 않는, 눈을 뜨고 있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자기 같지가 않은 이런 식의 순간이 되지 않아요? 지금 벌써? 근데 뭐 40분이 됐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눈을 뜨고 있는 거니까 왠지 이 자리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남다르게 가고 싶네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도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앞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대학이라는 어떤 이런 장소에서 어떤 것들을 바라고 들어와야 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몇 가지 인생 선배로서의 어떤 제언이라고 할까요? 그런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누구나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식의 고민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주 생소하게 들겠지만 사실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은 근본적인 어떤 질문은 과연 어떤 것이 올바른 삶이고 어떤 것이 올바른 삶이고 그리고 또 그러한 어떤 삶에 있어서의 어떤 진정한 어떤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식의 고민들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지고 이미 여러분들 중에서도 좀 조숙한 친구들은 이미 이러한 식의 고민들을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자기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삶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본 사람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고민 자체를 거부합니까? 여러분들은? 고민 자체를 왠지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어떤 이런 입시생이랑 이 고3인가? 고2 고3을 앞두고 여러분들한테 좀 약간 사치스럽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런 근원적인 고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 어느 정도의 이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면은 누구나 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러한 어떤 이런 근원적인 질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하는 얘기들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뭐 일과 삶의 어떤 균형감 일과 어떤 삶에 있어서의 균형감 그리고 또 또한 그런 일과 삶에 있어서의 균형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소위 말해서 행복이라는 어떤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이 대학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있어서 처음 어떤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처음 이제 공격적으로 제기하는 그런 장인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요즘에 어떤 대학은 아쉽게도 그렇지만 이러한 근원적인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 느끼면서 살아가기에는 어떤 면에서 이 대학 자체도 지금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학 자체의 어떤 뭐 여러분도 잘 모르겠지만 구조조정이니 또 국립대학이 우리들 같은 경우도 소위 어떤 이런 뭐 취업률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것으로 소위 말하는 어떤 옛날 여러분들의 어떤 엄마 아버지나 그런 분들이 겪었던 대학에서의 어떤 낭만 이러한 진지한 어떤 삶에 대한 주변 학우들과의 교육 이런 부분들을 항상적으로 나누는 것들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어떤 이러한 그 삶이 직면에 또한 대학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상황에 있는 대학에 여러분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런 고민들을 이런 근원적인 고민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다시 말해서 인간에 대한 물음이라든가 가치에 대한 물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연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던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학교 일하인으로서 다양한 어떤 그러한 인문학에 관련되는 그러한 어떤 과목들을 이제 수강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인문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문학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문학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철학 이런 등등의 모든 어떤 소위 인간과 가치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학문의 어떤 등과를 얘기하는데 이런 인문학적인 어떤 이러한 그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서 내가 얘기했던 바와 같은 그러한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조그마한 지식을 이제 얻게 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역사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의 어떤 역사라는 감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 뒤에 한번 성향을 한번 알아보죠. 지금 현재 역사학과에 사학과에 들어오고 싶은 생각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몇 명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많이 있네. 여기 학생은 사학과에 왜 들어오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역사를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역사를 좋아하는 이유는 뭔데? 옛사람이 밟았던 그래? 그래서 이 중에는 굉장히 다양한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이런 그 역사를 앞서 얘기했던 바로 그 인문학에서 얘기하는 인간과 가치 이런 데 대한 어떤 근원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그러한 학문의 장이기 때문에 역사를 어떤 면에서 인문학의 하나의 종합적인 하나의 등과로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한다면은 또 제대로 그런 이런 역사의 인식을 우리가 제대로 갖는다면은 흔히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소위 우리 과에 이제 3학년 2학년 때 사학과에 딱 배운 학생들이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의 어떤 그 얘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뭐냐면은 원래 왜 지금 이제 2학년은 이제 3학년이 돼서 역사 사학과로 편입하려고 하냐 하면은 처음에는 너무 사학과로 올라오고 싶었다. 근데 부모님이 사학과에 들어가면은 소위 말해서 먹고 살기 힘들다. 굶어 죽을 확률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때는 부모님 말씀을 들어서 막상 뭐 잘 그런 식의 어떤 실용적인 그런 분야의 학문으로 그런 분야의 그런 학문을 공부하는 학과에 갔는데 막상 가보니 자기가 원래 좋아했던 어떤 역사에 대한 어떤 이런 식의 열정을 도저히 옮길 수도 없고 또한 실질적으로 그러한 분야의 어떤 그런 공부가 그렇게 재밌지도 않다. 그래서 역사과에 다시 오게 됐다. 이런 식이기도 하는데 그런 인식이라는 자체는 사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어떤 역사를 배웠는 이런 식의 한국이라는 그런 역사를 배웠는 이런 장면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역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어떤 이러한 이 역사학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교육한 부분이고 앞으로의 삶의 실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인데 실제 역사를 제대로 공부한다면 절대로 오히려 이런 어떤 실용성을 강조하는 어떤 지금 같은 세계에서 보다 더 많은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을 뿐과 더불어 이런 험난한 어떤 이런 경쟁의 어떤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지금 현재의 어떤 이런 세계에서 나도 그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지침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다른 어떤 분야의 학문들보다 이 스스로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또한 자기 스스로가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를 있게끔 하는 어떤 이러한 방향을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이러한 그 효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좀 전에 아까 손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봤을 때 그러한 식의 어떤 그 지면제 결정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오히려 그런 결정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절대로 스스로가 뭐랄까요 위축되거나 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앞서 얘기했던 인간과 가치라는 어떤 종합적인 속성을 과연 어떻게 역사라는 부분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잠깐 얘기를 생각하고 먼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가장 만나는 것 자체는 인간들의 다양한 모습입니다. 그 과거의 어떤 이러한 그 역사의 장애에서 인간을 뺀 어떤 그런 다양한 인간들을 제외한 역사의 설명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의 장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그런 다양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우리 하나가 여러분도 아마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어떤 이런 식의 이미지를 우리가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는데 헬렌 켈러의 뭐가 떠오릅니까? 장애자. 그리고 뭐 장애를 극복한 어떤 불굴의 의지의 어떤 여성 뭐 이 정도가 떠오르죠? 그렇죠? 그런 어떤 의지가 떠오르는데 그리고 이런 어떤 그런 일차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이런 헬렌 켈러의 어떤 그 전체적인 모습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강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헬렌 켈러는 자기의 그런 의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떤 그런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그와 동시에 그런 장애인들의 불행이 또한 한 개인의 노력만 가지고는 해결될 수가 없다는 이러한 인식. 즉, 이런 장애인의 불행이, 이런 장애인의 불행이라는 것이 사회의 구조적인 어떤 이런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의 어떤 잘못된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개혁도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소위 자기가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본주의 체제의 어떤 이익주의 어떤 그런 이러한 그 경영만 강조하는 그런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자기와 같은 장애인들의 그러한 인간다운 삶이라는 자체가 불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주의 개혁을 또한 동시에 추구했던 그런 사회주의자의 면모를 가지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회주의자의 어떤 그런 면모를 과연 이 헬렌 켈러가 그런 사회주의 면모를 가졌던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은 헬렌 켈러가 나름대로 사회활동을 시작했던 그러한 시기는 소위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위 미국과 소련 알죠? 지금 러시아라고 불리는 미국과 소련의 소위 냉전이 뭐예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적인 어떤 대립구도를 우리가 흔히 냉전이라고 부르죠. 1945년 이후부터 시작된 그래서 1950년대에 가장 이 냉전의 어떤 이러한 것들이 가장 어떤 최고조에 달했던 어떤 면에서 한국전쟁 이런 것도 그러냐말로 이런 냉전 이데올로기 서구의 어떤 그런 냉전 이데올로기의 산물로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헬렌 켈러가 앞서 말했던 어떤 사회주의자로서의 면모 이런 부분들을 사실 미국의 어떤 그 역사 교과서에서는 대부분 제외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헬렌 켈러 하면은 미국의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그러한 전 세계의 다른 나라의 어떤 어린 학생들에게도 역사 교육을 했을 때는 그런 사회주의자 면모보다는 소위 장애를 극복한 의지의 여성 뭐 이런 부분만 부각시켰다는 뭐 이런 일을 함께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역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 즉 학교에서의 어떤 역사의 교육이라는 자체는 특히 저학년에서의 역사의 교육이라는 자체는 그 새로운 어떤 그 시대의 상황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어떤 일꾼들을 길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어떤 시대적인 요구라는 것들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교과서를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소위 말하는 어떤 지금 현재의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가치 내지는 그런 이데올로기 그런 것들을 사실 교과서를 통해서 전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그 시대의 요구가 정확히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헬렌 켈러의 어떤 그런 앞서 얘기했던 그런 냉전이나 시대 상황에서 미국의 어떤 그런 어린 학생들에게
헬렌 켈러가 얘기했던 어떤 이런 사회주의적 가치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는 것 자체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본주의 체제를 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역사에 비해서 당연히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어렸을 때 배운 소위 공적인 교육이라는 어떤 이런 공적인 그런 역사상이라는 것은 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배우고 있었다 이런 인식들을 우리가 역사 교육에서는 많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역사 교육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역사 교육은 선생님을 받은 모든 역사 교육은 거짓말이었다 하는 어떤 이런 식의 선언을 한 그러한 미국 역사학자도 있을 정도로 소위 공교육이라는 자체는 시대적인 어떤 이러한 식의 요구가 반영이 되면서 어린 학생들한테 그런 시대적인 요구가 전파될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이러한 강에서 우리가 또 평가, 역사 인물을 바라보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 이 평가라는 것 자체는 또한 그 평가, 역사 인물을 평가하는 주체의 입장에 따라서 그 평가의 어떤 이미지가 또한 많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는 콜럼부스 알죠? 콜럼부스라는 인물을 소위 유럽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여기 나왔듯이 콜럼부스는 알다시피 소위 신대륙을 소위 말하는 그들의 입장에서의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유럽인들이 소위 대항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고 그리고 그로부로서 결국 15세기 16세기부터 유럽인들이 이제 전 세계를 주도하는 새로운 어떤 강대국가를 부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사람 아니기 때문에 콜럼부스의 어떤 이런 이미지는 유럽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야말로 하나의 어떤 영웅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로서 역사상에서 제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소위 이 콜럼부스가 소위 발견했다고 하는 소위 여기서 발견했다는 그 표현 자체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유럽 대륙의 어떤 원뿜의 표현으로 봤을 때는 발견했다는 그 의미 자체도 상당히 보존적인 용어죠. 신대륙을 콜럼부스가 발견했다는 용어 자체. 그런 용어 자체가 굉장히 보존적인 거죠. 왜냐하면 발견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여태까지 없던 것을 누군가가 새롭게 찾아냈다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소위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 당시 어떤 신대륙이라는 것은 콜럼부스가 대항해를 하기 이전에 이미 지금의 어떤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삶의 공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럼부스에 의해서 새롭게 발견된 것이 아니라 단지 다만 유럽인들에 의해서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이제 대륙 뿐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신대륙을 소위 이런 콜럼부스의 대항해 어떤 미래성을 강조한 유럽인 입장에서는 그런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신대륙 발견의 결과 소위 말하는 어떤 비문명화된 유럽의 어떤 아메리카인들이 새롭게 유럽의 어떤 그러한 문명화된 세력권으로 편입되었다 하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의 얘기들이 또한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 입장에서는 전혀 황당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과연 자기네 입장에 봤을 때는 여기까지 아무런 어떤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었던 어떤 이러한 생활을 콜럼부스에 의해서 그런 생활이 망쳐지게 되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마련된 것이고 그리고 그런 콜럼부스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많은 유럽의 어떤 그런 국가들이 에스파니아라든가 지금의 스페인, 에스파니아라든가 포르투갈이라든가 프랑스의 어떤 그런 유럽의 국가들이 그런 아메리카들을 침범하면서 자기네들을 소위 말해서 노예로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을 봤을 때는 콜럼부스는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것, 유럽인들의 시각에서 봤던 어떤 그 영웅적인 평가가 아니라 하나의 침략자에 불과한 뭐 이런 식의 어떤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여전히 지금 콜럼부스 데이라고 해서 공휴일을 준수하고 있지만
남미 여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콜럼버스 데이를 자기네들의 어떤 치욕적인 날로 그,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뭐 여러분들도 봤는지 모르겠지만 TV에서 나왔던 인물에 대한 평가, 그런 인물도 소위 그러한 어떤 인물의 그 인물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경도진의 인물은 굉장히 역사상으로 다르게 기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태종의 입장에 봤을 때는, 태종의 입장에 봤을 때는 소위 경도조는 왕권의 어떤 이러한 권위를 활용한 소위 폐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유교적인 어떤 이러한 식의 왕도 정치를 지향하는 그런 유교학자들 입장에서는 경도조는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혁명적인 어떤 지식으로서 보일 수 있는 어떤 이러한 식의 평가라는 것들이 역사적인 어떤 현장에서는 항상 제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사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역사의 장에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다양한 인물물, 소위 자기의 어떤 아니면 자기가 속한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평가를 하면서 그러한 어떤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한 어떤 인물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어떤 저항의 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인간의 어떤 진정한 본질의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계기들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고,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는 또한 소위 말해서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은 삶의 가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성찰 시간을 또한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은 어떤 이러한 유럽 대륙이 이제 콜럼버스를 통해서 대항해 시대가 가능하게 되면서 유럽의 어떤 많은 국가들은 이제 아메리카뿐만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로부터 많은 노예들을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대륙으로 수입해 들어왔죠. 그래서 보다시피 이런 배들을 통해서 이런 거대한 어떤 함선들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많은 노예들이 지금의 유럽 대륙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의 식민지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시에 이런 유럽 대륙에 끌려온 노예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놓고 이미 16세기 이 시점부터 유럽인들 사이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야노르 논쟁이라는 이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두 관점이 되게 있었던 것이다. 두 관점. 보다시피 세플베더와 라스카사스라는 이 두 성직자의 어떤 대립적인 관점이 이 마야노르 논쟁의 핵심적인 것인데, 세플베더는 당시의 어떤 소위 말하는 통념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소위 유럽에서의 어떤 그러한 노예를 통한 그런 식민 지배의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노예에 대한 어떤 착취를 정당화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런 노예에 대한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당시의 통념의 이런 생각을 그대로 옹호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세플베드인데, 그래서 세플베드라고 하면 인디언들은 보다시피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강압적인 시대는 정당하다라는 이런 식의 입장을 가지고 있던 것이고, 반대로 에스카사스라는 그러한 인물은 굉장히 당시로서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그런 아메리카의 인디언들도 유럽의 그런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어떤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강조한 이런 입장을 가지면서 인디언들에 대한 어떤 이러한 가혹한 착취를 거부했던 그러한 성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사람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였지만 당시의 어떤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라스카사스의 이런 입장은 소수자의 입장으로 밖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라스카사스의 저런 주장은 결국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큰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어떤 이런 우리가 21세기라는 어떤 이런 후대의 관점에서 보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19세기라는 어떤 이러한 그 이후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세플베다의 어떤 저런 식의 입장보다는 라스타사스의 어떤 이러한 모든 베르게어 그런 사람들을 서로 평등하게 대하는 이런 식의 입장이 궁극적으로 옳았다. 그러한 어떤 이런 가치한 그런 가치로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듯이 이런 역사적인 장애에서는 바로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굉장히 첨예하게 이 대립이 되는 어떤 이런 가치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치열한 싸움을 전개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역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치열한 가치의 대립이라는 그런 장면들을 자세히 보다 보면 결과적으로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궁극적으로 어때야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지식을 역사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사회 원리로 삼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가치의 기준, 이런 가치의 기준이라는 자체도 사실 역사의 어떤 치열한 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다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금 현재 중요시하고 있는 뭐 인권이라는 인권에 대한 가치라든가 민주주의의 어떤 그러한 시대의 어떤 그 제도의 중요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 소위 말해서 어떤 여성들의 어떤 권리의 어떤 그러한 남성과 여성들의 권리의 평등이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가치라는 이런 부분도 다 역사의 어떤 그런 장애에서 치열하게 전개된 이런 그 투쟁의 장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지금의 시대의 가치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가치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앞서 이제 뭐 그 인물들의 다양한 평가에 대한 얘기도 했고, 컬럼버스는 우리가 어떤 본인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 또한 당시의 유럽인들의 어떤 그런 노예를 바라보는 어떤 입장에 있어서도 그런 과연 어떤 그 궁극적으로는 라스카스의 어떤 입장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이 됐지만 여전히 당시의 어떤 그 사람들의 사이에서는 어떤 그 가치가 옳은 것이 증명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그래서 가치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어떤 이런 그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역사를 통해서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인물이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은 다양한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고 또한 가치가 어떤 가치가 옳은지가 확실하게 증명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평가할 때 과연 무엇을 그러면 소위 말한 진실로 말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식의 질문들을 우리는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그런 다양한 어떤 이런 그 인물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가치가 그 충돌하는 어떤 그 역사의 장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역사를 기술하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역사의 장인가 역사 터주인가 이런 식의 의문도 또한 우리가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기술해야 되는 어떤 이런 장면 중에 하나 역사를 기술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서양에서는 그러한 역사 기술 방법을 얘기하는 사람 중에 랑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봤어? 별로 들어볼 게 없었을 텐데 어떻게 들었냐? 책을 봤냐? 개인적으로 남들은 그 사학과에 이제 관심이 많나 보다. 나중에 근데 부경대학 사학과에 지원할 거냐 아니면 부산대 지원할 거냐 아니면 서울로 갈 거냐 어디로 갈 거야? 어? 사학과인데 어디로 지원할 거야? 역사교육? 역사교육과를 지원한다고? 우리는 역사교육과 없으니까 부경대학 지원 안 하겠구나. 역사교육은 없어. 랑케 같은 경우는 소위 역사를 어떻게 기술해야 하는가는 이런 질문에서 그의 유명한 말이 있죠. 응? 독일어로 위에 쌓이게 드리게베이라고 해서 위에 쌓이게 드리게베이 바로 과거가 본래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그러니까 과거 역사는 자체는 소위 이제 과거에 남겨진 어떤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에 있는 그 후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역사의 삶을 재구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랑케 입장은 그 역사를 기술할 때 소위 역사의 기술의 근본, 그 근간이 되는 소위 말하는 어떤 이런 사료, 증거 자료
이런 것들을 자기의 선입견을 최대한 배제한 상태에서 그러한 사료들이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말 그대로 전달하는 것 자체로 역사가 있는 끝나는 것이다. 거기에 어떤 가치의 개입이라든가 평가 이런 건 필요 없고 그냥 과거의 기록을 얘기해주는 사료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 자체가 역사가의 주된 입니다 하는 이런 식의 입장을 랑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식의 입장, 즉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이런 과거의 자료를 있는 그대로 자기 선입견을 배제한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이런 식의 입장을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식의 입장이 흔히 역사 연구 강조에서 나중에 실증주의라는 자체는 소위 역사의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런 증거에 어긋나지 않는 어떤 그러한 식의 역사상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 이런 것들은 전혀 역사 연구에 포함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입장 아니에요? 그래서 랑케의 저런 식의 입장은 후대 역사 연구의 방법에서 실증주의라는 그러한 하나의 연구의 특정주의라는 연구 방법의 하나의 토대를 이루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근데 이런 랑케의 입장과 달리 이런 랑케 입장에 대한 어떤 가장 뚜렷한 비교의 사례가 이해치칸. 이해치칸 많이 들어봤죠? 또 아마 그 소위 이해치칸 유명한 운설, 과거와 현재의 상호 작용, 끊임없는 대화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아마 연동강의 유명한 얘기이긴 한데 이러한 역사라는 것 자체는 이해치칸 봤을 때는 과거와 현재의 상호 작용,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역사다. 그리고 또한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과거가 끊임없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역사상이 구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계속 변한단 말이죠. 고정되어 있는 현재는 없단 말이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 앉아있는 현재라는 것이 있지만 이 현재도 한 시간 후에는 과거가 되어버린 말이죠. 그래서 항상 현재는 끊임없이 변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끊임없이 변하는 어떤 이런 현재의 입각에서 과거라는 것이 새롭게 그런 관계를 통해서 역사가 쓰여지는 것 때문에 역사는 항상 그 이치카 입장에서는 새롭게 쓰일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얘기를 또한 하고 있고 그리고 역사는 또한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필요성이 부응해야 된다. 역사는 전혀 단순히 죽어있는 과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치카에 가면은 그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역사는 부응할 수가 있다. 단지 어떤 과거를 알기 위한 어떤 소위 호구적인 과거 자체에 대한 어떤 단순한 호구적인 취미로서 역사가 공사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문제의 해결에 어떤 일정한 기능을 하는 것이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현 문제의 해결점을 바로 지난 역사로부터 추출하면서, 지난 역사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제기했기 때문에 역사는 그 어떤 것보다 실용적이다. 그런 얘기.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해치칸은 바로 역사적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죽어버린 과거가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바로 현재 우리들 이런 식의 굉장히 그러니까 결국 이해치카 이런 입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듯이 현재적인 필요에 따라서 역사는 얼마든지 재구성될 수가 있다. 양태와 같이 그냥 과거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역사의 사명이 아니라 이해치카에 가면은 현재의 필요에 따라서 역사는 얼마든지 새롭게 구성이 되고 다시금 재구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이런 식의 얘기를 이해치카는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식의 입장이 가장 요즘 최근에 사례에서 이러한 어떤 역사에서의 현재성이라는 것들이 가장 잘 드러난 것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중국의 국가 주도 시진핑 알죠? 시진핑이 중일전쟁 77주년을 맞아서 바로 그 중일전쟁이 일어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은 기념식을 거행하면서 소위 그러한 중일전쟁에 있어서의 일본의 어떤 침략성을 부정하려는 그러한 경향에 대해서 시진핑은 소위 말해서 역사전쟁을 선포를 하고 있죠. 즉
그런 중일전쟁의 단초를 마련한 그런 일본의 어떤 침략성을 부정하는 일본의 어떤 그런 역사 교육은 심각한 어떤 동아시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어떤 이러한 사례로서 얘기를 하면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그러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은 일본은 결코 동아시아권의 지도국가로 발전할 수 없다 라는 어떤 이런 식의 언명까지도 실리는 바 있죠. 바로 이러한 태도는 바로 이미 과거에 일어난 중일전쟁이라는 것이 1937년의 어떤 먼 과거에 일어난 그런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그 의미가 살아오면서 현재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면서 바로 그런 현재의 의미라는 것들을 통해 그런 현재의 의미를 통해서 중국의 현실적인 뛰었어 아시아권에서의 어떤 지도적인 국가로 부각하려는 중국의 현실적인 어떤 그런 필요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가 가지고 있는 현재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하나의 사례로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일정 부분 이러한 그 역사에서의 현재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러한 태도라는 것이 분명히 그 역사가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들을 우리가 하여금 공감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역사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보다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 그런 현재성만을 강조해서 역사를 또한 재구성해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즉 현재성만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식의 역사상이라는 것은 또한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어떤 의미냐면은 소위 말해서 현재와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은 만약에 역사에서 현재성을 강조하다 보면 소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소위 말해서 여성들의 인권이다 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현재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들의 인권에 관계되는 그러한 그 중요한 여성의 인권과 관계되는 어떤 그런 사례가 아닌 역사의 사실들은 병신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역사에서는 그런 현재적인 어떤 관련성만을 갖고 현재적인 어떤 이런 상황과 관련성을 갖고 있는 문제뿐 아니라 그런 사실뿐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그야말로 인간에 관계된 또한 사회에 관계된 모든 어떤 그런 현상들이 그러한 녹아있는 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현재성만을 강조하면은 역사의 어떤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을 역사의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우리가 한 모습만 바라보면서 놓치기가 쉽다. 그래서 이런 현재성만을 강조하는 자체는 또한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와 연관돼서 우리가 현재성만을 강조를 한다고 했을 때 소위 그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문제를 선택하는 어떤 그런 그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현재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내지는 현재에 살고 있는 역사가의 어떤 그러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현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의 주관 또한 어느 한 역사가 자기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한 역사가의 주관 이런 생각 그런 어떤 그 주관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의 사실 이미 죽어버린 과거의 사실은 만약 앞서 얘기했던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한 역사가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어떤 역사의 사실을 선택하고 어떤 역사의 사실을 거반했을 때 이미 죽어버린 소위 말해서 그 살아있는 역사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선택받지 못한 역사의 사실은 자기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역사가한테 외칠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실을 선택되지 못했다고 해서 이미 죽어버린 역사의 사실은 그런 선택을 받지 못한 그런 역사가에 대해서 네가 왜 나를 선택하지 않느냐 하면서 강력한 저항의 어떤 모습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또한 역사의 사실 하나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소위 이런 현재적인 어떤 역사를 강조하면 현재의 어떤 그런 식의 관점을 강조하는 어떤 이런 식의 역사에서는 소위 역사가의 어떤 이러한 선택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사실들이 죽어볼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러한 그 상황이 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선택을 하는 역사가와 그 다음에 이미 죽어버린 과거 사실 사이에 불평등한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얘기도 우리가 또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런 불편한 관계라는 자체를 지속한다는 자체는 또한 앞세겠듯이 역사가 역사의 어떤 이런 총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또한 그 장애를 할 수가 있다 하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에시카가 얘기한 또 어떤 이런 진정한 어떤 이런 대화라는 것들을 이에시카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어떤 얘기를 맨 처음에 했었는데 그런 과거와 현재와 이에시카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이런 부분에서 답이 현재 입장 현재의 사회 역사가의 어떤 그런 우월적인 지위를 강조하는 것인데 지금 요즘 많이 역사가든 그런 과거와 현재의 어떤 끊임없는 대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현재에 있는 이런 역사가 현재의 그런 역사가 과거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만 계속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거 자체도 현재의 역사가에 대해서 서로 동등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줘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한 역사가 선택되지 못한 어떤 이런 과거 사실들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을 선택하지 못한 그리고 그런 사실을 선택하지 않은 역사가들은 이미 자기가 선택받지 않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어떤 그런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의미를 나름대로 계속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런 식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선택한 역사적 사실만이 소위 역사적 의미로서 가치가 있고 그 외의 역사적 사실은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어떤 이런 식의 단언적인 평가가 아니라 비록 자기의 어떤 입장을 관철하기, 자기의 입장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특정한 사실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렇지 자기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벗어난 다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어떤 동등한 의미를 주려고 하는 이러한 열린 자세, 이러한 자세가 있지 않을 시에는 소위 말하는 어떤 예측과 얘기했던 과거와 현재의 어떤 대화, 즉 평등한 상태에서의 대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의 얘기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앞서 우리가 맨 처음에 어떤 전제를 통해서 얘기했듯이 대학을 통해서는 어떤 인문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다양한 어떤 인문학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물음들 인간과 삶의 가치에 대한 이런 물음들을 대학을 통해서 추구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그 인간과 가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퍼버하고 있는 역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필요를 보면 앞서겠듯이 현실의 필요만을 강조하면서 소위 말하는 어떤 그런 인간과 인간의 다양한 모습 그 다음에 삶의 다양한 모습의 어떤 그런 총체성을 잃어볼 수 있는 현실 입장을 강조하면은 그런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어떤 삶의 모습에 대한 이런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특정 면만 강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현재의 필요만을 강조하는 그 입장 그런 입장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이와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소위 말해서 랑케식의 그야말로 최대한 어떤 그러한 자기의 관점 배제하고 과거의 모든 어떤 이런 사상 과거의 모든 어떤 그런 역사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역사가 제안하겠다는 어떤 그러한 식의 꿈 소위 그것은 그러니까 어떤 그 서구 역사관 중에서는 소위 말해서 과거의 모든 어떤 역사상을 재현하기 위해서 재현할 때까지는 자기는 책을 쓰지 않겠다고 생각한 어떤 그 연구 역사가 있었는데 백튼이라는 그 역사가 있었는데 바로 그런 백튼의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죽을 때까지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였긴 하지만 그런 생각 때문에 백튼이라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유명한 저서 한 권도 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완벽한 역상을 재현할 때까지는 책을 쓰지 않겠다는 생각. 근데 현재의 어떤 그러한 우리가 역사라는 것들을 얘기했을 때 어느 한 역사가 이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과거 역사상을 완벽하게 재현한 자체는 굉장히 고귀한 꿈에 불과해요. 그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리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그런 유한한 어떤 측면을 갖고 있는 역사가 과거의 상을 재현하는 것은 앞서겠듯이 일정 정도 선택이라는 부분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제한된 의미에서의 과거상이 어떤 복원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그야말로 어떤 과거를 그야말로 완벽하게 재현하겠다는 어떤 이런 식의 꿈은 역사에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데 역사의 주관적 선택은 불가피하다고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그런 주관적 선택을 해서 구현한 과거의 사회라는 단체가 완벽, 그걸 이제 자기로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구현한, 재현한 과거의 상을 이제 그야말로 더 이상의 어떤 이런 과거의 재현은 불필요할 정도 완벽하다 하는 그런 폐쇄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런 과거상의 재현은 또 다른 해석을 기다린다는 어떤 그런 열린 자세, 이런 자세를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야말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는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렇지 해석과 그냥 자기의 주관적인 어떤 해석, 그 다음에 그런 주관적인 사실, 주관적인 어떤 해석을 보관하는 사실, 그런 기본적인 사료들, 증거 자료들, 이런 것들을 서로 끊임없이 서로 끊임없이 연관시켜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과거 이상,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의 인물에 대한 평가도 다르고 하나의 어떤 이러한 그 가치에 대한 평가도 다르다 말이죠. 그런 고정적인 인물과 고정적인 가치가 아니라 항상 우리의 어떤 그런 새로운 자료와 새로운 발생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서의 어떤 이런 사고의 전환이라는 것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가치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식의 어떤 끊임없는 사고를 가능하게 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발상을 가능하는 어떤 이러한 역사의 사고야말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21세기. 21세기의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겠지만 또 이 단순히 어떤 이러한 단순한 어떤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떤 식으로 그것을 가공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발상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느냐는 것. 소위 창조적인 어떤 인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도 역사라는 것들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무비판적으로 암기하거나 또한 무비판적으로 어떤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과거상, 과거의 인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족한 점, 내지는 비판적인 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내면서 그런 어떤 비판적인 사고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상 구축해 나가는 어떤 사고의 작용, 이런 것들이 바로 역사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역사의 사고를 여러분들이 가진다고 했을 때 또 여러분들은 21세기를 공부하는 새로운 창조적인 그러한 지식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창조의 지식으로 여러분이 성장한다면 역사를 공부한다 하더라도 결코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우리 흔히 우려하듯이 역사를 공부해서 탐험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기후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짧은 시간을 통한 얘기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2학년 이번 여름방학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그야말로 나의 이제 고3의 어떤 그런 시기를 여러분들이 진행이 될 텐데 사실 뭐 고등학교라는 어떤 이런 과정이라는 것이 지금 상태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어떤 괴롭고 나도 겪고 봤지만 괴롭고 어떤 그런 악몽 같은 시간일 것을 알고 있을 텐데 또 이것이 끝나고 이것이 끝나면 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앞서 얘기했듯이 대학이라는 자체는 더욱더 치열한 고민하는 것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자체를 너무 좁게 보지 말고 길게 보면서 초조하게 어느 모습 지금의 어떤 시대라는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어떤 뭐 판단을 요구하고 어떤 선택을 요구하고 어떤 이런 행동을 요구하는 이런 식의 분위기를 요구하는데 너무 그러한 이 시대적인 압력에 굴복해서 자기를 초조하게 몰아가기보다는 앞서 얘기했듯이 인간과 어떤 가치라는 어떤 자기 인간의 진정한 모습과 어떤 가치라는 어떤 이런 공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는 어떤 이런 커다란 어떤 발상을 가지면서 자기 어떤 삶을 정해냈을 때 보다 어떤 창의적인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고 또한 새로운 어떤 방향의 모색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의 생을 차분히 경계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